개성 있는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오는 스타들. 얼굴을 보면 이름보다 연기했던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 이들은 이른바 씬스틸러들입니다. 조금은 어색하기도 긴장된 모습도 보이지만 팬들의 환호와 취재진의 열기에 들뜬 모습입니다. 이게 다른 영화제랑 다르게 경쟁이 아니라 이렇게 저기 격려해주는 자리 같아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지난 1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씬스틸러 페스티벌에는 씬스틸러로 인정받은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씬스틸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강렬한 연기력과 독특한 개성으로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조연 배우들을 뜻합니다. 씬스틸러 페스티벌은 국내 언론 보도 횟수와 검색어 등 온라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정한 씬스틸러들을 선정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이 씬스틸러 분들이 이제 없으면은 사실 완성품이 안 나올 뭐 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관객들이나 시청자들한테 감동을 주는 걸 좀 다시 되짚어보는? 오로지 연기력만으로 인정받은 배우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배우들에게도 팬들에게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시상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공평하게 하고 수상 소감을 1분 30초로 제한한 것은 씬스틸러 페스티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 시상식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쩜 이렇게 알토란 같은 분들만 모였는지. 네. 이분들이 다 같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다면 정말 재밌겠죠, 감독님? 이날 시상식에는 배우 고창석, 김희원, 라미란, 박철민 등 20명의 본상 수상자 외에 국내 최고 흥행을 기록한 명랑의 김한민 감독이 감독상을, 배우 김영옥이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남녀 신인상 부문에는 샤이니 온유와 배우 신혜선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국내 유일무이한 씬스틸러 페스티벌은 계속해서 씬스틸러들을 발굴하는 한편 내년에는 아시아 국가 배우들도 함께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